머리를 감을 때마다 악소리가 납니다. 아주 가벼운 물건도 들기가 힘듭니다. 여성들은 속옷을 입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죠. 어깨가 아프면 팔을 몸에 딱 붙이고 생활합니다. 그 결과 목과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버리죠. 자, 혹시 어깨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외출하는 것도 싫어지진 않으셨나요? 이러다가 팔을 진짜 못 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. 하지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픈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. 어깨가 아픈 이유와 해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. 팔을 올릴 때 날개뼈는 60도, 위팔뼈는 120도 움직입니다. 만약에 날개뼈가 50도만 움직인다면 위팔뼈는 130도를 움직여야 하죠. 이렇게 되면 날개뼈와 위팔뼈 사이에 있는 견봉하공간이라는 곳이 좁아집니다. 이곳을 지나가는 힘줄이 찝혀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.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입니다. 팔을 올릴 때 찝히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 검사 결과 날개뼈의 위쪽 돌림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날개뼈 위쪽 돌림을 회복시키는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1회 실시하였는데요.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통증 없이 팔을 잘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날개뼈의 위쪽 돌림 회복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첫 번째, 위쪽 돌림을 방해하는 근육 풀어주기. 두 번째, 위쪽 돌림을 만드는 근육 강화하기. 세 번째, 움직임을 정교하게 만들어주기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방법, 위쪽 돌림을 방해하는 근육 풀어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근육 강화하기는 8월 6일 오후 7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오늘 배운 마사지를 통해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세요. 그리고 다음 영상 올라오면 강화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순서대로 운동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.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. 1. 견갑 거근 마사지. 우선 손잡이가 고리 모양인 우산을 준비해줍니다. 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고리를 날개뼈 대각선 위에 위치시킵니다. 이 상태에서 우산을 아래로 당겨주세요.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대각선 아래 위로 숙이고 젖히고 치고를 반복합니다. 20회씩 3세트만 실시해주세요. 이 동작을 해주면 솟아있는 어깨가 교정되고 날개뼈 위쪽 돌림이 회복됩니다. 날개뼈를 꽉 잡고 있던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풀리기 때문인데요. 견갑거근은 목뼈 1번부터 4번까지 가로돌기와 날개뼈의 위쪽 각에 붙어있습니다. 날개뼈를 위로 끌어올리고 아래쪽으로 돌리는 기능을 하죠. 이 근육이 뭉치면 어깨가 위로 솟아오르고 팔을 들 때 날개뼈를 붙잡아 통증을 만듭니다. 따라서 견갑거근을 잘 풀어주면 체형이 예뻐지고 어깨 통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. 2. 상승모근 마사지.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바로 세워줍니다. 가슴은 열어주고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꾹 눌러줍니다.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20회 3세트 실시해줍니다. 이 동작을 해주면 뻣뻣한 목이 풀리고 팔도 잘 올라가게 됩니다. 상승모근이 풀려 날개뼈와 목뼈의 움직임이 유연해지기 때문입니다. 상승모근은 뒤통수뼈, 목뼈의 가시돌기, 그리고 쇄골과 날개뼈에 붙어있습니다.
어깨 전체를 끌어올리는 기능을 하죠. 이 근육이 뭉치면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. 첫 번째는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팔을 들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. 목이 뻣뻣해지는 이유는 이 근육이 목뼈 전체에 붙어있기 때문이고요. 어깨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팔을 올릴 때 날개뼈를 위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. 날개뼈의 위쪽 돌림은 정거근, 하승모근, 상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동해서 만듭니다. 그런데 이 상승모근이 많이 뭉쳐있으면 나머지 두 개의 근육이 약해지죠. 그 결과 위쪽 돌림은 부족해지고 위로 솟구치는 움직임만 많아지게 되죠. 따라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굳은 목 어깨가 풀리고 팔도 잘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3. 가슴 근육 마사지.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바로 세워줍니다. 주먹을 쥐고 어깨와 가슴의 경계선에 올려줍니다. 주먹으로 가슴을 꾹 누른 다음 대각선 아래로 문지르면서 마사지해줍니다. 마찬가지로 20회 3세트 실시해주세요. 이 마사지를 해주면 둥글게 말린 어깨가 펴지고 날개뼈의 움직임도 좋아져 통증이 사라집니다. 큰 가슴근과 작은 가슴근이 풀리기 때문입니다. 큰 가슴근은 어깨관절 전체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. 작은 가슴근은 날개뼈를 끌어내리면서 아래쪽 돌림 시킵니다. 때문에 이 가슴 근육들이 뭉치면 날개뼈의 위쪽 돌림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둥근 어깨가 펴지고 어깨 통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팔을 들 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팔을 들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60도 위쪽 돌림되어야 합니다. 어깨 주변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날개뼈가 돌아가지 않아 통증이 생기죠. 견갑거근, 상승모근, 가슴 근육을 잘 풀어주시면 날개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져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근육이 충분히 풀리고 난 이후에 강화 운동을 이어서 해주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강화 운동 방법은 8월 6일 오후 7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배운 마사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 올라오면 꼭 챙겨봐 주세요. 전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.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.